지금 보시는 자전거 이름은 서벨로 S5입니다. 학생들의 점유물이었죠. 저도 중고로 많이 팔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제는 디스크 모델로 나와 28시의 편안한 승차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와류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에어로 디자인. 완벽한 에어로 자전거입니다. 세계 최초의 에어로 자전거 생산 회사다운 디자인이죠. 핸들바의 역삼각형 공간은 손가락이 5개 정도가 들어가네요. 혹시 여름에 선풍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핸들바는 손이 베일 정도로 날씬하네요. 차체의 묵직한 강성이 눈으로만 봐도 느껴지네요. 수많은 UCI 선수들이 스프린트를 인정한 바로 그 자전거입니다. 물통 역시도 완벽한 에어로 물통이네요. 아마도 다이소에선 구할 수 없겠죠? 페달은 최상급 듀라클시 장착되었습니다. 슬램 레르 이탭 구동계가 자전거를 한층 더 간지나게 하네요. 뒤에서 봐도 에어로 시스템이 날렵하네요. 12단 전동 구동계가 정말 파워 넘쳐 보입니다. 파워미터가 내장 장착되어 있는 강렬한 크랭크가 영롱하네요. 너무 튀지 않는 마크가 더욱더 고급지고 품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40, 50대층에서 다시 인기를 몰고 있는 서벨로. 묻지마 성능의 빅토리아 코르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산악자전거로 유명한 산타크루즈에서 생산한 리저브 휠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로의 묵직함과 날카로움이 태풍도 잘라버릴 듯하네요. 안장의 각도를 쉽게 조절 가능한 다이얼식 시퍼스터. 좀 특이하죠? 전립선을 구해줄 블러러고 안장. 스티어 28시까지 장착되어 있지만 25시가 딱 어울려 보이네요. 라쳇 소리 시원하게 한번 듣고 가시죠. 그런 아무도 글쓰를 본 사람이 없었다.